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입니다. 둘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산책하시다 보면은요, 이렇게 습한데 이런 곳에 쇠뜨기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같이 이렇게 섞여서 곧게 이렇게 올라오는 바로 이 식물입니다. 대를 만져보면은요, 이렇게 사각입니다. 잎은 마주보고 뿌리는 하얀데 옆으로 길게 뻗습니다. 해서 한 군데 남은 군락을 이룹니다. 위에서 본 잎의 모습입니다. 꽃이 필 때는 오른쪽 화면처럼 연한 자주색으로 꽃도 참 예쁩니다. 바로 석잔풀입니다. 초석잠이라고도 하고, 정확히 엄격하게 구별하면 초석잠, 십사리, 이 석잔풀은 구별이 되지만 그 부분은 차후 상세 설명드리 하고, 오늘은 이 석잔풀 이렇게 윗부분에 어린 순 나물로 채취해서 끓는 물에 데쳐 가지고 나물 무침을 해서 먹으면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그리고 이 된장이나 초고추장에 무쳐 먹어도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나물로도 좋지만은 이 석잔풀은 약성이 좋은 그런 나물 약초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몇개 채취했습니다. 바로 석잔풀 새순입니다. 대는 사각이고요. 약간 자주색기가 밑에 줄기 부분에 비치죠. 그리고 전초를 광엽수소라 해서 꽃을 포함해서 전초를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여름에 채취를 해갖고 햇볕에 말려서 15 내지 30g을 달여서 먹습니다. 이 석잔풀은요, 맛은 달면서 약간 쓰거나 매우고 성질은 따뜻합니다. 그리고 독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몇개 채취했습니다. 이 석잔풀은요, 이렇게 나물로도 좋고 또 관상용으로도 아주 꽃도 예뻐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약성 효능 또한 뛰어나서 두통이나 기관지염, 토혈, 월경불순, 인후종통, 백일의 이질, 또 대상포진, 또 치매 예방에 효과가 아주 좋은 나물이면서 약초입니다. 오늘은 봄나물 새순 중에서 석잔풀 새순이었습니다.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